고속도로를 달려 5시간. 다시 1시간 배를 타고 별난 세상 별난 수산인 제작진이 도착한 곳은 느림에서 청산도. 산, 바다, 하늘이 모두 부르러 청산이라 이름 붙여진 작은 섬. 이곳 청산도에 조개 여왕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때 백사장을 홀로 거닐고 있는 여인 발견. 느낌이 온 제작진.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기 청산도에 조개 여왕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안녕하세요. 뭐 여왕이라고는 저 그렇게까지는 할 것은 아니고 이게 조개를 이렇게 모아서 공예품 만들고 있어요. 청산도 조개 껍데기 공예가 조개로 예술을 만드는 조유덕 별인을 소개합니다. 이리저리 둘러봐도 밀려오는 파도와 하얀 모래뿐, 여기서 어떻게 조개 공예를 한다는 걸까요? 어떤 공예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얘기를 하면은 알 수가 없고, 이따 저희 집으로 가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것들을 만드느라고 이게 바다에 나와서 조개 껍질을 수집하고 있는 거라고 알 거예요. 마음 급한 담당 PD 시작부터 한 소리 듣고 맙니다. 오늘 촬영 왠지 불안한데요. 제작진 일단 별인의 말을 믿고 집으로 가봅니다. 이게 다 뭔가요? 이곳이 진짜 별인의 집인가요? 꽃잎이 만발한 조개꽃부터 푸근한 풍속화까지 직접 눈으로 보고도 믿어지지 않는 제작진. 이거 선생님 직접 다 만드신 거예요? 예, 다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럼 어디서 사왔고요. 뭐 만드는데 뭐 몇 시간이나 걸리세요? 저 하루 걸린 것도 있고 또 이렇게 한 달 걸린 것도 있고 작품에 따라서 이제 시간이 걸리고 안 걸린 것은. 이렇게 손수 만든 작품들로 20평 거실이 가득 찼습니다. 저게 제일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얼마나 걸리셨어요? 그것은 한 달 정도 걸렸어요. 평범해 보이는 원목 탁자, 한 달 후 빈틈없이 정교하게 조개로 수놓인 고급 탁자로 대변신. 이게 끝이 아닙니다. 흔하디 흔한 의자, 별인의 손을 거치니 이렇게 근사한 미니 테이블이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요? 이거 뭐 색소를 어떻게 해서 이게 물감 칠했냐 물어보더라고요. 다 청산도 바닷가에 있는 조개 껍질이다 하니까 이렇게 예쁜 조개 껍질 있냐고, 중국에서 수입했냐고 또 물어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작품 외에도 별인의 집에는 틈틈이 모아온 조개 껍데기들이 수두룩. 여기도 조개, 저기도 조개. 조개 공예에 완전히 반한 제작진, 별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해보는데요. 저희도 혹시 하나 만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맨 입으로는 할 수 없지. 저랑 가서 조개 껍질도 한번 주워보고 그래야만이 이렇게 이런 것들이 손이 굉장히 많이 가고 어렵다는 것도 이렇게 알아야 되니까 저랑 같이 조개 껍질을 한번 이렇게 주우러 가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쩐지 담당 PD만 보면 잔소리를 하는 별인. 결국 담당 PD 대신 수협방송 막내 PD가 별인의 일일 조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째 몸쓰는 게 조금 엉성해 보이는데요. 그 조개를 이제 어디다 쓸지를 모르니까 좀 아무래도 그냥 막 죽고 있다 이거지? 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소품 만들 때 이런 것도 악세사리로 악세사리를 이렇게 한 개씩 얼려서 이렇게 꾸며주면 또 그런 것도 나름대로 이쁘다고. 결국 함께 조개 수색에 나선 별인과 막내 PD. 별인의 지시에 따라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자니 어쩐지 신데렐라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만큼 모인 조개, 별인 어떻게 이제 작업 들어가나요? 이걸 바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모래도 많이 있고 이물질이 많이 있어서 이게 저 깨끗이 씻어야 많이 쓰거든요. 그래 우리 한번 씻어서 저 화장실에서 또 솔로도 문들고 한번 씻어보라고. 제가 씻어보겠습니다. 일일 조수의 역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설프게 솔질을 시작하는 막내 PD. 수협 방송을 위해 전국에 조개 닦는 모습 대공개. 깨끗이 잘 씻네. 잘했어, 잘해. 막내는 고달파라. 한편 별인이 뭔가 보여줄 것이 있다면서 방으로 제작진을 안내합니다. 수북이 쌓인 조개들, 아까 본 조개들이 다가 아니었단 말인가요? 별인, 이건 다 언제 모으신 거예요? 모으고 이렇게 더 이렇게 먹을수록 더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매 우리 집은 조개 껍질로 뒤덮여갖고 진짜 아직도 조개 껍데기만 보면 공예에 대한 열정이 살아난다는 별인. 드디어 제작에 돌입합니다. 도안을 그리고 틀을 만들고 붙이고, 가까이 보니 정말 한땀한땀 별인의 노고가 느껴지는데요. 수협 방송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다 됐네요.
짜자잔. 은은한 에메랄드빛 숲에 피어난 한송이 조개꽃, 기품 있는 견령조 서체로 쓰인 수엽과 조개로 재현된 수엽 로고까지 정말 아름답네요. 저기 천천히 하면 더 이쁘게 만들 수 있는데 급하게 해서 이런 정도 만들어졌어요. 여기 엄청 대단하시네요. 별인에게 따봉 드립니다. 그런데 과연 그녀는 언제부터 조개 여왕이 된 것일까요? 이게 어려서부터 이게 뭐 이렇게 만들기를 좋아해서 그 수예 같은 것도 잘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접시에다가 무태대고 그냥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어요. 16년 전 갑작스러운 남편의 사망, 가정의 생계부양은 오롯이 별인의 몫이 되었고, 조개를 캐던 별인의 눈에 운명처럼 들어온 조개 껍데기. 그 후 별인의 작품들은 각종 표창까지 받았는데요. 앞으로도 점점 더 이제 이렇게 더 좀 내가 안 만들어봤던 좀 색다른 그 좀 디자인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구성해서 이제 더 만들어볼 계획이에요. 이제 재료도 많이 있고. 짧은 만남이 끝나고 이제는 헤어질 시간. 마지막으로 별인이 제작진에게 하나 더 선물을 주고 싶다는데요. 여자친구 있어? 말해봐. 전화받아, 이쁜 거. 별인의 따스한 마음처럼 온정이 묻어나는 별인의 공예품들. 그래가지고. 앞으로도 계속될 그녀의 작품 세계를 기대합니다. 청산도, 그곳엔 조개 여왕이 살고 있습니다.